네, 저는 지금 그 수원시 고색동에 위치한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이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에 가득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그 이 주변의 공단을 위해서 소형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공영 주차장이 없다면 이 차량들이 어디에 주차해 있을까요? 네, 아마 도로변에 또는 마을 안에 곳곳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. 이 화물 차량은 상당히 길이가 넓지 않습니까? 길이가 크기 때문에 도로변에 위치한다면 그 도로를 점하는 그런 면적도 매우 높고 또한 높이라든지 폭이 넓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 이런 건 컨테이너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. 네, 위험을 유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차량들입니다. 지금 이 오른쪽에 소형차가 하나 있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승용차가 하나 있죠. 또 왼쪽에도 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. 이것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,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소형차로 와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화물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제 그 소형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 어떤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이제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되겠죠. 네.